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유지 중인 국내 시장에서 3분기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대형주에 매매를 집중하는 것이 단기 수익률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예상을 상회하는 미국 CPI 발표에도 당중 반등에 성공한 미국 시장은 영국 금융시장 불안 및 기대 인플레이션율 상승 반전으로 다시 하락 후 또 재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하기 전까지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강달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가 미국 중간선거 이후라는 점에서 시장은 현재 변동성 구간을 잘 견디면 11월 반등하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실 점은 최근 국내 시장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예상의 플러스권을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국가 대비 상대적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환율 방어에 애를 먹고 있는 일본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만 통일 언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대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9월 29일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11일 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 및 5배당 기대 종목의 한정된 매수세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가 지수 하락 시 집행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대감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수 방어 대책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매매 종목 선정을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아 3분기 좋은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이 단기적 강세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3분기 좋은 실적 예상되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3분기 컨센서스 대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는 2차전지, 태양광, 은행, 자동차 업종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좋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형주에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업종은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의 3분기 실적은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한 7,12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컨센서스인 6,950억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실적의 원인으로는 순이자 마진이 타 은행 대비 높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 기업은행과 연동이 높은 코리보 금리가 9월 말 기준 2분기 대비 86bp 상승하는 등 기준금리보다 큰 폭의 인상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행에 있어 기업대출이 성장과 마진 모두 가계대출보다 양호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투자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배당에 있어서도 분기배당 또는 반기배당을 하는 타 은행과는 달리 연말 기준 배당만 실시한다는 점에서 은행준의 현 시점에서의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 8% 수준 이상의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는 첫 포인트입니다. 물론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 위주로 경기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대손 충당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기간은 단기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10월 이후에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했고 꾸준한 기간 매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3분기 예상 실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 리포트에서는 영업이익이 2,9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함으로써 컨센서스인 2,686억 원을 10% 가까이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태양광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선진시장에서의 판매 가격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운송비 부담 완화가 더해지고 환율 효과도 일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한 화석 에너지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전기 가격 강세 등으로 재생에너지 판매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 투자 회수 기간의 단축으로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견조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업 중에 기업은행과 하나솔루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